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Jake's TV.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고 계시죠?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면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만큼 나눠줄 에너지도 많고요. 또 신기하게도 반대로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뭔가 나눠주기 시작하면 안이 더 행복해지는 예, 그러한 경험 다들 잘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무엇을 하든 힘내면서 오늘 함께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은 26번째 날입니다. 자, 26번째 날은 바로 ORT, ORT로 끝나는 단어들 10개 모아봤습니다. 두 번 했어요. 10개 맞아요. 자, 출발합니다. Here we go. Number one. 자, 쉽지만 여러분 짧으면서 쉽지만 이거 무슨 뜻이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보세요. sort입니다. 절대 sort 이거 아니에요. 갈듯이 sort. o 발음 o 입술 동그랗게 모아서 r 발음 살리셔 보세요. sort 이 발음이에요. 보세요. sort. 절대 sort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your turn. 네. 뜻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류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나누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분류하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명사로는 종류, 그 다음에 동사로는 나누다라고 하는 거, 분류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sort of, sort of가 T 발음이 모음사에 끼는 역할을 하니까 R이 옆에 있어도요. 그래서 sort of 같은 말이 kind of죠. 이게 일종의 이란 뜻으로 구어체에서 어떻게 됐어? 뭐 그냥 그저 그래 뭐 그 정도야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sort of, kind of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sort of 에서 sort number two 여러분 이건 쉽죠? 잘 보세요. short 이거는 뭐예요? long short 발음이 아까 금방 나왔던 ort 발음에다가 ort 이렇게 하지 마시고 short short 됐죠? short. 네. 짧은이란 거. 키가 작은 거부터 무엇이 작은 거. 그러니까 길이가 아주 작은 뭔가 짧은 거 있죠? 그것을 short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연결하시면 다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소설이 짧은 소설? A short novel. N-O-V-E-L. 소설이죠. A short novel.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short 다음에 뭐가 쓰이건 다 가능하다는 거. 예를 들면 짧게 산책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A short walk. 그러니까 앞에 on은 기초 단계에서는 뭐 굳이 여러분 같이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물론 하는 김에 하면 더 좋겠죠. A short novel, a short walk, a short meeting 같이 이렇게 회의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벌써 짧은 소설, 짧은 산책, 짧은 회의가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고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short.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약간은 한 중급 정도 되면은 이런 표현이 들리실 거예요. 와, 진짜 촉박하게 알려주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뭐를 알려줘서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간은 안 되는 어떨지 모르겠 고민될 때 그럴 때 그거를 short notice라고 해요. 이거 절대 notice 아니에요. notice예요. notice 빨리 하니까 notice short notice 아시겠죠? 그래서 it's short notice. Short notice. 그렇게 쓰시면 그게 바로 아유 정말 빨리도 알려주네. 참 촉박한 통보를 It's a short notice. 강조하시려면 such 하나 집어넣으시면 돼요. 손 들어보세요. 이건 지금 몰라도 되고 알아도 좋지만 해보세요. Such short notice. Such short notice. Hey, it's such short notice. 이렇게 막판에 알려주면 어떡해요? 이렇게 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물론 부담되시면 하지만 도전해보세요. 이런 걸 더 원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단어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단어예요. 스포츠라고 하는 거. S-P-O-R-T. 따라해보세요. sport. S 다음에 나오는 P 발음 이제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죠. 절대 스포트 아니고 예, 스포츠도 아니고 뿌 발음이니까 sport. S 다음에 나오는 P는 뿌 발음이더라. 자, 해보세요. sport.
됐죠? 참고로요, 나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라고 할 때 스포츠에 S를 붙이는 형태는 미국식입니다. I like sports. 됐죠? S를 붙이지 않는 형태는 영국식이에요. I like sport. 됐죠? 그런 차이도 하나 듣고 흘려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Sport. 됐습니다. Number four. 자, 이거는 뭐 다들 외국 나가신 분들이면 거쳐가야 하는 곳. 바로 airport. A-I-R-P-O-R-T. 우리가 에어포트 하지만 실제로 물론 한국 사람들 사이에 굳이 공항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다시 에어포트라는 단어를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외국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airport. 아시겠죠? airport. 특히 미국식 영어에서는 물론 영국식 영어에서는 airport, airport 이런 식으로 R 발음을 안 하겠죠. airport. 아시겠죠? 자, 그래서 port는 참고로 port는요. 저를 보세요. 이 단어가 영어에서 들어가면 뒤에 나올 거예요. 후반부에. 전부 다 나르다는 뜻이에요. 나르다 뭔가. port가 들어가면 전부 다 나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으로 날라서 가는 입문, 그 관문이 되는 곳. 그래서 바로 이게 에어포트가 airport예요. airport가 바로 공항이 되는 거죠. 일단 따라하세요. 에 보세요. 에어. 에어예요. 에 에어 하면은 영국식 발음이에요. 에어포트 이러면 영국식 발음이고요. 에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을 붙여서 에 다음에 그냥 어 발음만 하면 미국식 발음입니다. 보세요. 에어포트. 에어포트. 됐죠? 에어 해서 에어포트. 됐죠? 에어포트.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에어만 떼면 뭔 줄 아세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 포트가 그래서 걔는 앞에 C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더라도 그냥 포트는 항구란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포트는 항구, 에어포트 할 때 그 에어포트는 바로 공항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여러분 나중에 포르투갈을 놀러 가시면 포르투갈의 수도는 리스본이잖아요. 근데 그 리스본 말고 그 위쪽으로 한 차를 몰고 제 생각에 한 5시간, 6시간 정도 가면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포르투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고요. 그래서 그 항구 도시의 이름을 따서 국가명이 포르투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된 건데 여기 가면 포르투 와인을 드셔보세요. 브랜디랑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와인이랑 묘한 절묘한 조합이 정말로 향이 아주 예술인 포르투 와인. 그게 포르투 와인. 영어식 발음은 포르투 와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역시 그 항구에서 나온 만들어진 숙성된 와인이다라고 해서 port wine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number 5. 이 단어는 살짝 초중급입니다. 자, 해보세요. effort. 영어에서 F-O-R-T가 들어가면은 강한 혹은 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가해서 뭔가 하는 거, 노력이나 수고를 effort라고 하죠. 자, 해보세요. 위치의 아랫입술 effort 아니고 effort죠. 해보세요. effort.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부 다섯 개. Okay, the first half, review time. Number one, 기억나시죠? 자, 뭐였어요? 종류별로, 예, 그 다음에 종류 혹은 분류하다. Sort. Number two, 예, 짧은 거, short. 그 다음에 number three, 와! 네, sport, 스포츠. 자, 그 다음에 number four, 슝! 아,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슝! 자, 착륙. 치. 에어포트. 아시겠죠? 에어포트. 에어포트. 됐습니다. Number 5. 뭐였어요? 열심히 뭔가 하려는 거. effort. effort.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Coming up, the second half. Number 6. 앞에 나왔던 port란 단어 제가 말씀드렸죠. P-O-R-T가 들어가는 단어는 전부 다 나르단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R-E만 붙이면 해보세요. report. 아, 우리가 아는 리포트, 뭐 레포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발음 주의하세요. 이게 그냥 레포트, 트 발음하지 마시고 보세요. report. 트는 들릴랑 말랑. report. 아시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요. 명사일 때도 report고요. 동사일 때도 report예요. 그래서 보고서나 보고하다라고 할 때 전부 다 report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날아가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배웠는데 머릿속에서 다시 날아가서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port가 나르다는 뜻인 거예요. 자, 됐고요. Number 7. 이거는 초중급 정도 단어입니다. 알아두세요. Resort. Resort. 이 발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놀러 가면 쉴 수 있는 휴양지를 레저트, 리조트, 리조트 하잖아요. 근데 리조트라고 발음하지 마시고 예, 휴양지라는 말을 쓰시거나 혹은 영어의 정확한 발음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resort예요. z 발음입니다. 이게 치아가 똑같이 s처럼 z, z 갈려요. s나 z나 똑같이 발음 나는 방식은 똑같아요. 성대가 보세요. z 울리면 z 발음이고요. 성대가 울리지 않으면 s.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조음점은 똑같습니다. 방식만 여기가 울리냐 안 울리냐의 차이인 거지 place of articulation, 조음점이라고 해서 발음이 되는 위치는 똑같아요. 발음하는 방식만, manner of articulation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하는 방식만 다르고 발음점은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자, 시작. resort, resort, 됐죠? 휴양지란 뜻입니다. 보세요. 시작. 됐습니다. resort가 맞아요. 리조트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resort 하셔야 되고요. 한국 사람끼리 쓸 때는 정말로 그냥 리조트 거기 있대. 이럴 때 그냥 리조트 하셔도 돼요. 하지만 원어민이라고 얘기하실 때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resort 하셔야 돼요. 참고로 중급용 단어로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몸못에 우리가 의지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 있죠. 그러니까 호소해야 되는 수단. 예, 그걸 가지고 last resort라고 합니다. L-A-S-T-S-R-E-S-O-R-T에서 last resort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지막 방법, 마지막 수단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a last resor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방법, 마지막 수단 그때 앞에 AS는 뭐뭐로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뭐 리조트의 종류는 많으니까 뭐 스키 리조트도 있고 무슨 뭐 어디 다른데 열대 지방에 가면은 뭐 호텔하고 섞인 아니면 골프 리조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채우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리조트. 자, 그 다음에 8번, 9번은 두 개 묶어 보겠습니다. Number 8. 자, 8번은요, 여러분 포트가 뭐라고요? 그렇죠. 이게 나르다잖아요. 근데 앞에 EX가 붙잖아요. 그러면은 EX는 바깥이란 뜻입니다. 아웃이란 뜻이에요. 앞으로 이 단어를 보면은 이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무조건 바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 바깥으로 들고 나가서 물건 파는 거. 그래서 수출 아니면 수출하다예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주의하세요. export 이러면은 수출을 이야기하고요. export 하고 뒤에 액센트가 있으면은 수출하다가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export 아니면은 export 똑같은 구조로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수출 그러면 수출하다 export 됐습니다. 자 똑같은 구조로 되는 게 number 9 이것도 똑같습니다. I am은요 영화에서 I am이 들어오면 시작하면 이건 전부 다 아니란 뜻이에요. 왜? in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import가 발음이 어려우니까 같은 입술에서 나는 소리인 import로 M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import 해보세요. import 그러면 수입 혹은 수입품 됐고요. 그 다음에 import 그러면은 수입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 9번 묶으시면 되고 됐죠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요. number 10 좋습니다. 자 passport 이거는 우리가 패스포트 패스포트 하잖아. 근데 passport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passport 됐죠? 여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pass는 통과해서 가지고 있는 걸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여권이 되겠죠. passport, passport.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나 여권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하다 어려울 것 같잖아요. 새롭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renew. I need to. 빨리 붙이면 need to. 발음을 한 번밖에 안 합니다. need to가 아니고 I need to renew my passport. I need to renew, 새롭게 만드는 거죠. My passport.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후반부 복습 들어갑니다. Okay, the second half, review time. Number 6. 자, report. 그렇죠? 보고서나 보고하는 거. 자, number 7. 랄랄라라. 놀러 가서 쉬는 곳, resort. 됐고요. 자, 8번하고 9번은 바깥으로. 그렇죠. 그래서
export 아니면 export, export 됐고요. 수출, 수출하다. 그 다음에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 import 아니면 import 해서 수입, 수입품 혹은 수입하다. 마지막 10번은 짠짜잔 딱 보여주는 거 passport. Hey, I need to renew my passport.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 에너지를 좀 쫙 집중하셔서 즐겁게 보시면은요 기분도 좋아지고 동시에 나 이거 딱 링크 걸어가지고 주위에 나눠줘야지 같이 복습해야지 3, 3, 5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면서 복습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더 하루가 즐거워지실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Don't forget to subscribe to my channel. Thanks a lot. See you next time. Bye.